광양에 설립될 전남 도림예술고가 신축과 리모델링 계획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연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개교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광양시에 보낸 도림예술고 설립 관련 공문입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리모델링보다는 시설 신축이 적합하다는 기관 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현재 광양시가 추진 중인 계획에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겁니다. 광양시는 여기에다 시 분담액까지 소폭 줄여 다시 예산 신청에 나섰지만 시의회는 역시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신축 부진의 주차장 대체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땅을 주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주차장 부지를 다시 준다든지 뭐 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은 뭐 시비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점점 추가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의회 동의가 지연되면서 도의회 절차는 물론 교육부의 심사까지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는 예술고 설립 위치를 교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지난해 탈락됐던 여수와 순천시에서는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불만까지 터져나오는 상황. 광양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당초에 그 커뮤니티센터에 설립했던 계획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다시 그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로 입지가 결정된 지 이제 만 1년을 맞고 있는 도립창의예술고. 시의회와 도의회, 여기에 교육부 심의 절차까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모두 마무리되지 않으면 개교 일정을 또다시 늦춰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